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내내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고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열린 과기방통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가운데 위원장석엔 지난달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대신 박성준 간사가 앉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잡힌 전체 회의에 간사 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 만에 산회를 선언하자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과방위 회의 거부할 거야. 야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항의하는 도중 행정실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끈 겁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어서 위원장이 허가를 택하고서 누가 그걸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먼저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관련 최소한 시한이라도 줘야 현안 질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이슈와 관련된 현안 질의, 그 요청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일 말이든지 시한을 좀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해주겠다 시한을 주면 우리가 양보해서 그만 현안 질의부터 먼저 하고 1, 2소위 하고. 전임 야당 위원장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쌓인 앙금이 이어지는 양상인데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파행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